그래서 버스 터미널이 사람들 많다. 거기 부목사님 11월 달에 그거 한다고 해? 11월 15일인가? 그 저 나가신 분 김광진 목사님. 친구 11월 달에 뭐 하신디야? 11월 셋째 주인가? 토요일 날 그거 이제 교회 설립 예배? 설립 예배? 그 뭐 토요일까지는 저거 쓰고 커피숍으로 쓰고 주일만 이제 그 예배당으로 쓰고 좋더라. 야 어떻게 저기 개척교회 할 사람 중에 저 뭐 고깃집 할 사람 있나? 좀 맡기게 그냥 맡기면 되잖아. 10%만 주세요. 10%만 90%는 다 가져가고 10%만 주세요. 그 야 목사님 중에 좀 칼질 좀 잘하는 사람 없어? 좀 뭐 아니 예배당 일주일 내내 토요일까지 문 닫아놓고 하는 거 뭐 낫잖아. 아니야? 그치. 아니 예배당 아니 그러니까 그 좀 뭐 표현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예배당이 이게 좀 이게 좀 분리가 돼야 하는 건 맞는데 요즘 보면 예배당 예배당 같지 않은 곳이 많더라고. 좀 이렇게 막 이렇게 그 예배당이 안 갔다 하면 좀 표현이 이상한가? 이게 예? 뭐 그 물건들은 있어도 아니 그 저 이렇게 실제 그 뭐 교회의 역할을 못하는 교회가 많다고 해야 하나? 교회 역할을 못하는 교회? 그런 것들도 많이 있지. 나는 저기 한번 연회 같은 데서 있잖아. 남부 연회? 돈이 좀 있을 거 아니야. 모여 있는 게 부담금 내니까. 그러면 그 간판 있잖아. 안 쓰는 교회 간판들 수거하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. 좀 정비하고 좀 통일해서. 그러니까 아 그게 또 안 되겠지. 또 타 교단하고 또 타 교 막 장로교가 많더라고 보면 대전도. 많지. 왜냐하면은 그 관리가 안 되는 데가 많잖아. 이게 어떤 교회 재정이 안 돼서 간판도 안 되고 이렇게 나름대로 물론 그 지원 사업도 있을 거 아니야, 그지? 뭐 그 좀 지원도 해주잖아, 그지? 뭐 저기 근데 농촌 쪽은 많아도 도시 쪽은 도시 쪽도 많나? 쉽지 않지. 쉽지 않지. 그렇지. 밑자리 교회들 돕긴 하는데 뭐 그렇다고. 세 발의 전체적으로 다 도와줄 수도 없는 거고 일부만 도와주는 건데 일부에도 뭐 그렇다고 해서 많은 건 많이 계속 꾸준하게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? 쉽지 않아? 그렇지. 이게 돕는 것도 누가 그러더라. 이게 계속 도와야 하는 상황이니까 한번 도와주는 게 아니고 한번 도와줘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. 아, 대한민국이 나 이러다가 이제 북한이 미친 척하고 저기 그 하마스처럼 방사 그 이제 방사포 있잖아요. 전 세계 제일 많은 국가가 북한이잖아. 순식간에 막 진짜 그 예전에 그 서울 불 받아 만든다고 해. 그게 가능하잖아. 얘네들 한번 순식간에 뭐 30분 내에 막 만 발을 쓸 수 있는 애들, 몇천 발을 쓸 수 있는 애들이잖아. 그러면 막, 서울에다가 막 몇천 발 떨구면 그냥 초토화되는 거 아니야? 경제 마비되는 거잖아, 이거는. 아.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저걸 막을 수 있는 한 번에, 이번에 저 이스라엘 보니까 순식간에 3천 발을 먼저 쏘고, 나누어서 이제 3,000발을 쐈더만, 이렇게. 그니까 6,000발을, 순식간에 3,000발을 먼저 쏘니까, 아이언돔이 뭐 어떻게 작동을 하고 쏜 이게? 제대로 못 막지? 방심한 거, 그니까 그 뭐지? 얘네들이 머리가, 하마스가 좋았던 게 이번에 보니까, 드론을 수백 대를 띄운 다음에, 그 접경 지역 있잖아요? 거기에 있는 CCTV를 다 무력화했더만, 순식간에. 그 CCTV에다가 이렇게 포탈을 묶어갖고, 그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그런 거를 그냥 다 무력화를 시키, 다 폭발을 했더만. 그러니까 얘네들이 안 보이는 거지. 그 관제소에서. 우리나라도 지금 전방 가니까 카메라로 돌리더라고. 그치. 카메라로 이렇게 돌리니까 문제가 뭐냐면 그게 뭐 적외선이니 뭐니 센서 물론 되게 좋지. 사람
우리 나가면 솔직히 근무 안 쓰잖아. 맨날 두드려 패고 맨날 내가 라면 끓여 먹고 근무 제대로 안 쓰는데 그걸로 해놓으면은 어? 그래도 AI가 잡잖아. 근데 그걸 무력화 시켜버리면은 이게 안 되잖아. 이게 그 인원이 없으니까 거기 통제할 인원이 없으니까. 야, 뭐 이번에 이스라엘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걸 배워야겠더만. 전방이 그거 저 뭐지? CCTV 이런 게 좋기는 해도 문제가 이게 대응을 할 인원이 없으니까. 어? 야, 그지? 네. 아, 그게 문제도 막 이게 아찔하더라고 이번에 보니까. 순식간에 보고 끝이야.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냥 아니 CCTV에서 뭐 총알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지? 그 무력화하면은 보이지가 않는데 전방이. 와, 내 그거 다 노출돼 있잖아. CCTV 다 노출돼 있는데 그것만 깨면은 그 저기 장님이잖아. 그러면 전방까지 아무리 뛰어나가도. 야, 이 내가 봐도 야, 이 현대전이 이거 좀 진짜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것처럼이 이거 좀 어려워 내가 보니까. 응? 와, 좀 그러네. 어렵더라. 이제 목사님들이 한번 들고 일하는 거 아니야?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한번 딱 들고 일하면 또 대한민국이 또 제2의 또 그런 거 되는 거 아니야? 어떻게 그게 우리 이제 참 연회나 이런 데 가서 나 목사님이 한번 해야지. 우리도 좀 어? 움직여야지 않겠냐? 어? 목사님들이 뭐 하냐 하면서 아직 그 정도는 안 돼? 응? 저 갑발이지 갑발이. 야, 50 넘는 목사님들 얼른 은퇴하고, 어? 안 그래요? 아니, 그, 막, 70까지 이렇게 너무 오래 하잖아. 아, 연금 주면 되잖아. 월급 주면 되지. 그래, 안 그래요? 어? 그걸 못 주니까 그렇지. 아, 교회에서 못 주는 거요? 그럼. 아, 당시 나는 잘 몰라서 그래, 이주야. 나는. 그, 아, 그렇지. 그걸 줄 수 있는 데가 몇 개나 되겠어. 대형교회가, 그래, 몇 개 안 됐나. 야, 오죽하면 우리 이제 갈마교회도 그렇잖아. 그지?